뭐 하려고? 달래자. 아, 달래로 간장? 응. 달래장 맛있지. 이걸로 김 싸먹게. 달래를 깨끗이 씻은 거야? 청양고추랑 달래만 넣으면 끝 아니야? 간장 넣고? 간장 넣고 마늘. 마늘? 아. 고춧가루 깨. 어우, 꽤 많이 들어가네? 이것저것? 그럼 기름 넣고 참기름. 간장 이 정도로 3분의 1. 마늘은 이제 달래장이니까 마늘은 조그만 반 스푼. 고춧가루 하나. 이 정도로 두 개. 깨 넣고 조금 더 넣고 참기름 한 스푼. 간단하네? 그럼 이건 간단하지. 설탕이나 매실은 안 들어가네? 달면 안 좋아. 간장이니까? 김 싸먹고 그런데 달면 좋아? 안 그렇지. 좋지. 애간장이 저성간장 안 갖고 좀 달달하거든. 안 쳐도. 여기다 담아볼까? 이게 김도 싸먹고 밥도 비벼먹고. 이거 근데 이제 많게 그냥 무쳐서도 먹으니까 근데 집어 먹으면 돼. 달래를. 달래 무침처럼. 나물처럼. 요즘 봄나물이 그리 좋다니까. 근데 아침에 전남대 교수 한국에서 1인자 돼. 근데 그 사람 맞으니까 내가 잘하고 있대뭐 이런 거 다 봄나물이 그렇게 좋대. 달래. 달래고 뭐 뭐. 달래를 김에 넣어서 먹어. 광풍 또 옛날에 풍을 막는다 해가지고 광풍 나물이라고 붙은 게 그런 게 다 일리가 있대. 그걸 넣어서 여기다 밥에다 해 먹고. 맛있다.